팟! 호우! 호우!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근데 오늘은 평소랑은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플레이를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수정맵 있죠? 너무 넓어서 렉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수정맵을 저를 도와주실 딱 시청자 한 분, 이렇게 총 두 명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청소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이기도 하고, 제가 청소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토크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여유롭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전부 다 오늘 해볼 겁니다. 근데 벌써부터 개 막막하네요. 아, 하기 싫다. 야, 좀 적당이란 게 있어야지. 와, 큰일 났다. 이번 맵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뒤졌어, 이제 우린 다. 이걸 둘이서 한다고? 아! 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토크쇼를 시작해봅시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니 이런 스바라시 아까부터 왜 자꾸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씨. 앞으로의 방송 방향성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에 제 방송이 굉장히 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거에 가장 큰 덕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청소 게임인 거. 아니! 그런데 기존 시청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종합게임 스트리머고 스토리성 있는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서 그 스토리를 같이 음미하고, 아니 이런 사바... 스토리를 음미하고 제가 하는 그런 리액션을 감상하는 그런 거를 즐겨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소게임은 이때까지 제가 진행해왔던 그런 게임들이랑은 거리가 좀 있죠. 샌드박스 형식의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 엔딩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냥 마냥 청소만 하면서 시청자분들과의 케미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방송인데, 청소게임이 처음에는 시험 삼아서 올린 거였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거에만 너무 목매다는 것 같아서 슬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고,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만족을 시키면서 제 방송이 흥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해봤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청소게임을 주 컨텐츠로 잡을 생각입니다. 청소게임을 주 컨텐츠로 한다고 해서 계속 청소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청소게임이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죠. 저는 항상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꽤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프레디의 피자 가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온 기회 중 하나죠. 그게 저의 주 컨텐츠였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의 얽매여서 그것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프레디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디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이거 잘 됐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내가 뭘 찍든 좋아해주겠지? 이러면서 다른 게임들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프레디 안 해요? 이러면은 아, 저 프레디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하려고요,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낸 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때 솔직히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나는 프레디만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계속 프레디만 찾을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기회를 잡았으면 훨씬 성장이 빨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무엇을 하든 저만을 위해서 봐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지만,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은 일단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컨텐츠를 잡아야, 그래야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기회 중에 이제 프레디 말고도 러스티레이크 쪽도 있었어요. 러스티레이크 방탈출 게임 제가 솔직히 꽉 잡았었죠.
다른 유명 스트리머 분들보다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시리즈가 많았고 내 게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했었던거지. 야 이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파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었던거죠. 러스트레이크도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진하게 있잖아요. 엄청 계속 파도 파도 끝없이 나오... 이거 깨지냐? 어 파도 파도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 수많은 낚시가 아니라 떡밥 정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기가 너무 힘에 버거웠어요. 제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고 저는 게임 같은 거를 여러 가지를 즐기면서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 방송 초창기 때부터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청소게임은 꽤 예전부터 했습니다. 청소게임 아프리카 시절 때부터 간간히 했었었고 최근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종합게임 스트리머로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아주 느릿느릿 성장을 하고 두꺼운 팬층을 소유하고 있던 전데 이제 이때까지의 방향과는 좀 많이 다른 청소게임. 이거는 스토리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역할이고 이거는 제가 일종의 컨텐츠를 직접 만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방금 전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와당창 깨들어서 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웃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몇 개 틀었을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야! 이 개새끼. 물 떠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이 컨텐츠는 끝이 없어요. 고인물처럼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것만 붙잡고 막 미친듯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특별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주어진 맵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숨겨져 있는 포텐을 나타낼 수 있고 시청자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 재미를 주고 조회수도 보장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찾은 겁니다. 근데 기존이랑 좀 다를 뿐이에요. 저는 원래 공포게임으로 계속 성장을 했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장르와는 다를 뿐이지 제가 가장 바라고 있었던 그런 컨텐츠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거죠. 이거를 주력 컨텐츠로 삼아야겠다.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스트리머들이 생겼고 다 각자의 주력 컨텐츠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다. 저도 나름 프레디를 내세우기는 했었지만 프레디는 정말 반짝거리던 한때였고 요즘 스트리머분들이 마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샌드박스 게임. 그런데 청소를 주력 컨텐츠로 하는 스트리머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선 청소하면 떠올릴 수 있는 스트리머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소가 그냥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얘도 창작마당이 있어요. 유저들이 맵을 만들 수 있고 그 맵을 직접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오리지널에 있는 맵만 해도 20개가 넘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컨텐츠를 많이 나올 뿐더러 창작마당에서 유저들이 만든 맵까지 청소를 하면은 컨텐츠는 무한이죠. 물론 단순히 청소만 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계속 이 청소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력 컨텐츠는 청소로 지금 확실하게 마음을 잡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약 3달 정도는 청소를 계속 해볼 거예요. 이 청소 컨텐츠가 대박이 날지 청소를 대표하는 스트리머가 될 수 있을지 조회수가 아 제발 조심해. 조회수가 꾸준히 계속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또 청소만 주구창창 올리면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 저를 계속 사랑해주시던 시청자분들이 떠나는 게 저는 제일 두려운 그런 상황 중 하나거든요. 물론 새로 유입되는 청소로 인해서 유입되는 시청자분들도 좋지만 제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하는 와중에 끝까지 제 옆을 지켜주시던 그런 시청자분들에게도 충분히 보답을 해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청소 게임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청소만 열심히 계속 찍다 보면 청소 컨텐츠도 분명히 바닥이 드러날 거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청소하는 게 물론 재밌는 장면이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거 크레이츠구나.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크레이츠냐? 일단 이것도 같이 쌓아보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청소 컨텐츠 하나랑 다른 종합게임 컨텐츠 하나랑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업로드를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문제점이 좀 있는게 편집자분들이 죽어나가요. 뭐 이게 일정을 딱딱 맞춰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편집자분이 한 분을 더 구했잖아요. 지금 두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생방송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엄청나게 많이 찍고 있다는 걸. 지금 영상 업로드 되는 것도 청소 게임이 잘 되니까 이 자식 청소만 계속 올리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미 지금 다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청소 다른 거 청소 다른 거 계속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눈깔이 뒤집혀서 막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자식이 청소만 하고 막 돌변했네. 어? 안되겠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종합게임 스트리머라는 이름은 유지를 하겠지만 청소가 주 컨텐츠인 스트리머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청소 자체만으로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은데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용기를 내서 합방을 한번 해봤는데 합방은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색하다, 어색해서 보기가 힘들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압도적이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계속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합방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면에 또 참 아이러니한 게 합방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어색하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어색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친한 스트리머가 많이 없습니다. 친하다고 생각되는 스트리머랑 합방을 한 적은 있지만 그 합방 컨텐츠를 주력으로 민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한두 번 정도? 솔직히 다른 스트리머 분을 언급을 했을 때 어? 이분 플레임님이랑 같이 자주 하시는 분이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저는 의문이네요. 다른 분들은 연관 스트리머가 다 떠오르는데 저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안 좋은 점이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저도 좀 인맥이 있고 다른 스트리머들이랑 좀 친하게 방송을 찍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스타트를 끊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일단 나는 이게 뭐라고 이 전업이잖아요. 전업 스트리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와 생계가 직결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청자 반응이 심드렁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청소 컨텐츠를 주력으로 민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되게 장점이 뭐냐면 하이 잘 넣어봐. 아 잘 들어갔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인 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전 이때까지 굉장히 싱글플레이를 선호를 했었거든요. 이런 멀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케미가 살아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이 좀 안 좋을지언정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합방을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애초에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방향이랑 많이 다르니까 시도도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색할 수 있어도 성장을 하는구나, 이 스트리머가 성장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로 따뜻한 부모님의 심정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컨텐츠를 시험삼아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거예요. 그쵸, 합방도 계속 해봐야 서로 친해지고 말도 놓고 티키타카하고 그러겠죠. 맨 처음에 게스트 한 분 딱 모시고 한 번 출연하고 땡! 하면은 그 어색함이 어떻게 줄어들겠어요. 이게 새끼 기둥이고 이게 엄마 기둥이고 이게 아빠 기둥이야. 새끼 기둥은 귀여워 근데 겁나 개많아 엄마 기둥도 많아요. 이런 바람둥이 새끼! 어? 난 일단 레이저를 가지고 지저분한 걸 다 지져야겠어. 물질을 쫓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식이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그러지 않았을 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고 내 생활이 안정화가 돼야 다른 컨텐츠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엄두가 나니까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
어? 아, 이거 건드려지는 거였어? 안, 안 건드려지는데? 그리고 저번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었던 Q&A 100가지 질문 그거를 받아가지고 컨텐츠로 활용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Q&A 영상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청소 컨텐츠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트리머 한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었던 거 제가 대신 질문해가지고 그걸 빠르게 빠르게 답변을 받는 그런 식의 컨텐츠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영상은 가지고 있는데 편집을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으셨던 거 하나씩 보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Q&A도 같이 진행을 합시다. 일단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저의 앞으로의 방송 방향은 청소가 될 거고, 하지만 청소만 하지 않을 거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모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으야. 청소 영상을 풀버전으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지금 고려 중이기는 합니다. 제 채널 멤버십을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요. 멤버십을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풀 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다거나, 계속 멤버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뭐 멤버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풀 영상 여러분들한테 별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루해요. 진짜 재밌는 것들만 추려서 만든 영상이 지금의 청소 영상들인데, 와 풀 영상도 너무 재밌겠다 봐야지 해놓고 멤버십 가입해서 딱 봤는데, 아 돈을 쓸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아 괜히 멤버십 구독했나? 풀 영상 생각보다 되게 재미없네. 진짜 재밌는 거는 그냥 저기 다 응축돼 있었던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나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 상담 영상도 제가 찍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시도해야 되는 게 너무 너무 많고 솔직히 되게 바쁩니다. 요즘 생방송도 전혀 농땡이 안 피우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시간이 모자라요. 하지만 고민 상담 컨텐츠는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재개할 예정이고요. 언제 고민 상담 올라오나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란 얘기가 있잖. 아요!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유튜브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최근 1년 동안은 진짜 구독자 수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저에 대한 방송 방향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서 고민이 정말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제서야 겨우 저만의 방향을 잡게 된 상황이잖아요. 전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 얘기 다 했나? 뭐 궁금한 것도 없어요? 계속 질문 좀 해봐요. 영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영상을 많이 봐야겠죠. 이제 이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영상을 저희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하나를 올리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공포게임 100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개를 전부 다 대충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 10개를 추려서 그걸 재밌게 편집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영상 짜집게 해가지고 공포게임 100개를 올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을 때와 영상 100개를 올렸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냥 영상이 많다고 더 수익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죠. 아, 그리고 그 컨텐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청소게임도 하고 다른 게임도 하지만, 제가 다른 게임을 못하고 계속해서 청소게임만 하게 돼서 다른 게임을 못 올린다 싶으면은, 과거에 제가 유튜브 정리를 하기 전에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 중에 이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거 재밌다, 이건 올려야 된다 싶은 것들은 다시 재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최근 대표작이 모모도라랑 좀 여러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나름 그것도 조회수가 잘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숨겨져 있던 옛 영상들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연말에 찍었던 청소게임도 있잖아요. 새해 다 지나고 일주일 지난 뒤에 올라갔었잖아. 그만큼 많이 밀려있어요.
있어요. 되게 느려요. 그날 찍고 그날 편집해서 그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장편 게임 같은 거 1, 2편, 1, 2, 3편 이렇게 나눠서 올리잖아요, 시리즈로.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편집이 되는 대로. 근데 이게 청소게임을 올리고 1편을 올리고 청소게임을 올리고 2편을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시리즈로 찍힌 것들은 그냥 1, 2, 3편을 3일에 걸쳐서 빠르게 올린 다음에 청소게임을 올릴지, 이게 참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이거는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공포게임 스트리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입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포게임 안 한지도 조금 되기도 했고, 공포게임 리액션이 가장 찰진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무엇보다 공포게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진짜 온몸에 그 신경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공포게임 정말 이게 막 주작 리액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개무섭거든요? 그래서 공포게임을 할 때마다 1, 2년씩 계속 늙는 느낌이에요. 저 진짜 최근에 엄청 많이 늙었어요, 공포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도저히 이걸로는 오래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에도 별로 안 좋고, 무엇보다 제 목이 버티질 못합니다. 제 비명소리 들으러 오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목이 많이 상했어요, 그 사이에. 제가 원래 대학생 때도 노래를 되게 잘 부르는 편이었는데, 목이 상하고 나서부터 노래를 전혀 못 부르게 됐습니다. 고음이 안 올라가요. 고음을 올리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전 제 목이 평생 멀쩡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유튜브 이거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대는 소모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성대를 관리를 하면서 해야겠죠. 이 싸대기 때리면 깨진다고? 어! 미안해. 아니, 이게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몰랐어. 나 분명히 이걸 때렸는데 왜 상자가 넘어가니? 불과 2년 전 영상만 봐도 진짜 엄청나게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게 변성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목이 상해서 목소리가 굵어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공포게임도 좀 소프트하거나, 아니야 이건 정말 찍어야 되겠다, 이건 진짜 재밌겠다 싶은 것들만 할 거고, 좀 짜잘짜잘한 공포게임, 좀 깜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자제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 안 깨지니? 이건. 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안 깨지는구나. 쪼꼬로 게임도 목이 상하는데 한몫한 것 같아요. 맞아요. 더빙을 함에 있어서도 목을 많이 힘을 주긴 했죠. 그동안 목을 정말 미친듯이 많이 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목이 직접적으로 상한 거는 역시 비명이 제일 크죠? 공포게임이 거의 없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기괴한 게임을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공포게임 흥미로워 보이는 게임 그런 게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고요. 바이오하자드 3 나오면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게 데모 버전 이렇게 나오면 할 의향이 있는데, 바이오하자드 같은 경우는 너무 장편이에요. 제가 가장 꺼려하는 거는 대형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대형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게임들, 그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모든 게임 스트리머들이 그런 게 출시가 되면 전부 다 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렇게 유명한 스트리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장편을 찍게 되면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애초에 저는 편집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이미 찍을 사람들은 다 찍어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또 그거를 편집을 한다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편집하고 썸네일도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만큼 하기 힘들겠죠. 이제 대형 게임은 좀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 아스트레이 슬라임 게임 있죠? 그거는 정말 대성공한 게임 중 하나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와중이었지만, 그걸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제가 제일 먼저 그 영상을 올렸어서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왔어요. 좀 인디 개발사 쪽에 있는 그런 게임들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장편이어도. 솔직히 게임 자체를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게임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닌 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히든 요소 엄청 꼼꼼히 살펴보고 그래야 저도 직성이 풀리고, 그게 게임하는 맛이 난다고 저도 생각이 드니까. 아! 참고로 다잉라이트는 엄청 장기 컨텐츠가 되겠지만 그래도 할 겁니다. 글쎄요, 근데 영상을 올릴지는 조금 미지수긴 하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더 뭔가 방송에 대한 거나 저의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던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댓글로. 그럼 나중에 또 이런 시간을 가져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질문이나 받아요. 우리 생방송 시청자분들과 유튜브에 그 질문 100선 답을 해드린다고 했던 것들 다 보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방송과는 관련이 좀 없는데 봉남이를 만난 계기요? 일단 고양이도 계속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 고양이 데려오자 해가지고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보호소를 가서 정말 많은 동물들을 봤는데 봉남이가 저를 눈을 피하지 않고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 더러운 철창 속에서 다 죽어가는 고양이들 사이에서 봉남이가 저를 정말 끝까지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아 얘구나 얘가 내가 키워야 할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데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봉남이도 엄청나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길어야 일주일. 그 상태에서 일주일을 그렇게 있었으면 100% 사망할 그런 몸 상태였는데 그때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집중치료 받고 한 3일 입원에 있었죠. 그런데 걔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피부병도 되게 심했어서 털이 막 빠지고 피부가 곪았었던 그런 자국이 있는 아이씨 있는데 근데 이거 깨져도 뭐 딱히 뭐가 안 남네? 남는다고? 안 남는데? 이 한 조각은 뭐 남네. 다시 그대로 생기네요. 우와. 아, 상자로 깨면 안 남아요. 이렇게 상자에다가 깨부숩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키우고 있죠. 봉남이 데려온 거 진짜 1도 후회 안 들어요. 처음엔 좀 애를 먹어가지고 애가 야생성이 좀 남아있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애교만은 그냥 집고양이야. 그래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죠. 그 보호소에서 진짜 상태 안 좋아 보이는 동물들 정말 많았는데 내가 다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게. 하물며 키우던 애 안 이쁘다고 버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진짜 다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유튜브에 있는 질문도 좀 볼까요? 야 가장 첫 질문이 누구세요인데? 누구세요? 청소게임 스트리머 플레임입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임 유튜버거든요? 플레임씨가 잘못을 저지르면 플레인 요거트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다 제가 잘못했어요. 일주일 전에 강아지가 새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개가 자꾸 벽지를 물어뜯어요. 왜 그런 건가요? 같은 개로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개인 건 어떻게 알았지? 와와 뭐뭐뭐! 아 하도 개소리라서 그렇구나. 벽지 뜯는 거 본능이죠. 발톱 갈고 싶고 뭐 물고 싶고 그런 거를 벽지로 해결하라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 그거를 잘 교육을 해야겠죠. 저희 뿌꾸도 맨 처음 데려왔을 때 엄청 심했었어요. 그런 게 지금은 안 그러잖아. 배웠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아니까. 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형 혹시 제 안경 닦이 어디 있는지 보셨나요? 거실에 있겠지 뭐. 아직도 못 찾았냐? 좀 제대로 된 질문 좀 찾아 제발. 오늘의 팬티 무슨 색? 이런 하늘색이네요. 하는 그 인트로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고요? 제 열정과 영혼, 소울을 담은 그런 뜻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많이 사랑해달라는 뜻도 있어요. 빨리 구독 눌러주세요. 블렌이 아침으로 빵을 먹을까요? 시리얼을 먹을까요? 아니면 밥을 먹을까요? 그리고 만약 빵을 먹는다면 목이 막힐 것 같으니까 물을 마실까요? 우유를 마실까요? 왼쪽 엉덩이가 찰져요? 오른쪽 엉덩이가 찰져요? 양쪽 다 찰집니다. 만져보실래요? 방송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화나 시청자분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군대를 간 퍼시픽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프리카 때부터 진짜 오랫동안 함께 해온 개 트롤 진짜 쌉 관종색 이었는데 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걸 보니까는 뭔가 되게 부모의 마음이 되면서 애가 철이 막 많이 들었구나. 그리고 애가 군대도 가네 이제. 아유 세월 참 빠르다.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진짜 내 무명 시절 때 진짜 시청자 수 한두 명 볼 때 끝까지 내 옆을 지켜줬다는 거 그게 진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시청자는 계속해서 바뀌고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됐던
얘기를 많이 나눴던 시청자분들도 어느새부턴가는 계속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랑하는 시청자는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끝까지 옆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시청자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네요. 그건 모든 스트리머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거 텔레포트용이래. 여기 있잖아. 뭐 수정 같은 거 담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뭐냐 여기 이렇게 틀면은 여기로 옮겨진댄다 야. 오케이?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거 이거 담아가지고 여기로 옮기라고. 아니 근데 뭐야? 아 잘못했어. 어? 뭐야? 어? 대박! 아니 사람도 옮겨줘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작동 좀 시켜봐요. 내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로 텔레포트 하면은 물건을 놓고 가나 그냥 가나. 아 물건 놓고 가네. 위에 있는 것만 되네요. 근데 뭐 나쁘지 않네요. 이거 하나 들고 갑시다. 맘마메야. 왜 스트리머가 되려고 결정하셨나요? 그리고 스트리머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알려주세요 라고. 저는 중학생 때부터 블로그를 했었습니다. 게임 블로그, 게임 공략 블로그를 했었었고 제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느 것도 한번 해봐라 건의받지 않고 강요도 받지 않는 일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 검색해서 검색하는 열정과 직접 해보는 그 누구도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 그 블로그 포스팅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 중학생이 인터넷 방송이 하나도 성행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인터넷도 별로 안 좋았던 시기에 그런 거를 꽁기꽁기 다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녹화를 하고 마이크도 사서 용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블로그 이웃분들이 인터넷 방송도 한번 해보라고 건의를 했었고 군대를 가기 전에는 그게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블로그가 망했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방송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블로그는 망했으니 인터넷 방송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 진로도 대학원생을 가려고 했었다가 그것도 포기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리고 전 미래를 봤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열광할 거라는 걸.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셨죠. 이게 신문물이잖아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아들의 미래가 많이 불안했겠죠. 꿋꿋하게 제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인정을 하시죠. 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고 지금은 거의 기본 소양이잖아요. 인터넷 방송 안 하면 손해라는 거. 핫! 이렇게 하면 안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좀 꺼내가지고 어? 내가 잘못 봤나? 방금 상자를 들어 올리니까 이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해요. 지금 막 그렇게 엄청 성공한 대성 유튜버는 아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는 좀 그만두고 싶네요. 살려주세요. 타입씨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송을 할 테니까요. 이거 소각로에다가 좀 버려주시고 시간 나시면은 텔레포트 위에다가 물통 하나만 꺼내주세요. 뭐야 이거 두 개 합체됐어. 어 됐다 떨어졌다. 아 오류가 나다니. 이런 물리엔진 충돌 같으니. 아니 야 아이 기다려 야 이 개색. 오 불통. 오 새거가 막 생긴다.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야. 아 여기에다 담으라고.
어? 참고 빨간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들은 전부 모송기구 한 개만 옮겨진다. 아 정말? 수정을 담은 상자는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보내지는구나. 어쩐지. 아 그래서 아까 오류가 일어난 거였군요. 야 이게 물통보다 작은 거 같은데 크기가? 새로운 박스 하나 부탁해요? 뭐지? 분명히 상자에 담았는데? 상자만 갔네? 내가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난 무슨 버튼 눌렀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건 악몽이야! 이럴 순 없어! 이게 뭐야! 상자에 담으면 다 보내진다며! 아! 으야. 이 상자 하나로 모든 수정을 다 증발시킬 수 있어. 일종의 편법이긴 한데. 핫! 핫! 호우!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편집자님 이거 깨부수는 거 대충 한 8배속으로 틀어봐요. 재밌지 않을까? 뭐라고요? 윗집이 시끄럽다고요? 알바 아님 와서 따지든가. 상자로 내리치자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방금? 다 튄 거 같은데 수정? 이거 찾기 되게 힘들겠다 나중에. 어! 여러분! 어! 어! 상자가 바뀌었어요! 눈도 깜짝 안 한다! 어떡하냐? 아 뜨거. 짱! 어 왜 뭐 왜? 맘마메야. 엉덩이만 새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글쎄, 내가 게임을 할 때마다 엉덩이를 되게 자주 보는 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난 태어났을 때부터 엉덩이 성해져였던 것 같아. 엉덩이. 블랙홀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들어가집니다. 되게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이 생겼네요. 근데 안 들어가져요. 블랙홀 안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넣어볼까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깨집니다. 잘 보셨죠? 뭐 쳐다봐! 쓸어 빨리! 아! 미안해! 아니야 내리지마! 내리지마!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끈! 안 끈! 이런 개. 사다리차로 수정 내리치라고요? 아니야, 그러면 안 깨지는 것들 막 파편 튀어가지고 더 정리하기 힘들어. 어우 야 잠깐만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내리칠 뻔했어요. 내리쳐 그냥! 큰일 났다. 안 들키게 빨리 치워. 증거인멸. 어, 온다, 온다. 그분이 온다. 개무서워. 수정 소리가 이렇게 공포스럽게 들리는 건 처음이야. 그리고, 롤도 올려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롤, 에? 롤 하시는 유튜버분들 보시면 되게 막 여러가지 실험도 하고, 룬 조합도 새롭게 짜고, 되게 재밌게 찍으시는데,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냥 잘하는 영상 찍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반응이 좋을진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지금 이번에 신챔 세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세트가 완전 제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데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일단 청소가 주력 컨텐츠라서 그거는 뭐 생각만으로도 끝날 수 있고요. 자, 롤도 좀 유튜브 쪽으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가 시간에 이제 방송 컨텐츠를 찍지 않는 시간에 롤로 되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그냥 게임만 하니까 뭔가 시간이 좀 아까운 거야.
콘텐츠로 활용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근데 그러면은 또 편집자분들이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롤도 찍어서 보내니까 진짜 개빡치겠지? 근데 제가 FPS는 진짜 안 좋아해요. 맨날 죽거든요. 잘해야 어? 뭐 여러분들이 보는 맛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텔레포트 기계가 두 개가 있네? 이거 하나를 여기 있는 텔레포트에다 올려놓고 홍진호가 간다! 오! What the fuck! 어? 원래 있던 게 왜 이리로 와버렸지? 오류가 난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소환이 돼버렸네? 오,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나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뭐냐? 어디서 들어온 거야? 왜 위에 길이 있었어? A few moments later. 뭐지? 나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왜 난 여기 있고 텔레포트는 여기 있는 걸까? 나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뭐냐? 어디서 들어온 거야? 왜 위에 길이 있었어? 아직도 있었네. 오메 여기 닦다 말았다야. 뭐야 이거 물이 안 빨려? 아 이거 더러운 물이에요 지금? 텔레포트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 이렇게 전성하고 나도 가는. 그러면 물통이랑 교환되는구나. 이런 스마라시. 제발 물통이어라. 제발 물통이어라. 제발 물통이어라. 물통! 그렇지! 난 타입실 믿고 있었다고! 진작 믿고 있었다고! 뭐 정리하니까 좀 들어가네요, 이게. 에이? 뭐야. 그래, 노동요 들으면서 신나게 하라 이거지?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어? 여러분 빨간색 발판은 복사의 혹시 능력이? 에? 그냥 버그라고? 글쎄 모르겠네. 아까 엘리베이터 앞에 쓰레기가 있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타임씨가 지워줄 겁니다. 3층에 시체 있어요. 알아서 다 치울게. 걱정하지 마. 뭐야? 어! 어, 소원해! 와, 이 상자 올려. 어, 뭐야, 이거! 아, 죄다, 이거! 씨. 개 놀랐네. 뭐야, 쟤! 언제 생겼어? 야, 씨. 최저임금이 그렇게 팍팍 올라가는 게 어딨어. 올해 15원 올렸으면 올해는 계속 15원으로 가야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 20원으로 올려. 양심도 없는 것들. 이 넓은 맵을 둘이서 하는데 좀 많이 쳐달라고? 나도 청소하고 있잖아. 플랭님 이번에 완성도 105% 넘으면 5,000원 미션 하실래요? 105%? 애매하긴 한데 뭐 미션 안 하는 것보단 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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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저는 수정 다 깨부수라는 신의 계시다. 수정은 아까 미션비 추가해서 105% 달성하면 제가 만원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꼭 105% 넘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요즘에 105% 넘은 적이 없어가지고 다 104% 적으면 102% 막 이랬었거든요. 아 진짜 될지 모르겠네. 안 될 것 같은데. 이 아름다워 보이는 수정은 뭐예요? 당신의 눈동자에서 나온 수정입니다. 반짝반짝. 으? 아, 더러워!
다 챙겼어? 가자. 어? 이거 내려줘. 아! 제발 진정해. 아니 그걸 그냥 떨구면 어떻게 이 쓰레기야. 내가 잡지도 않았는데 쓰레기가 쓰레기했다. 아 왜 때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와 나한테 측정기 들이대지 마. 좋아 아주 완벽하게 잘 쌓았구만. 어때 훌륭하지? 너네한테 언제부터 생명이 붙어 있었니? 왜 꿈틀대? 징그러워. 약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모르겠다. 신경 끄자. 뭔가 되게 애매하게 다 더럽혀져 있는데 이거 가산점도 다 받았는데 막 99%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근데 수정맵은 진짜 다시 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 주변에 뭐가 있어 지금? 이 상자에 뭐 넣었어요 혹시? 상자야 아 해봐.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뭐 잘못 먹었니? 아 이 냄새 꺼져. 와 여기 숨어 있었구만. 요 요망한 것. 나의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죽어라. 오케이 끝. 이것만 정리하면 바로 퇴근이다. 제발 배고퍼 넘어라. 기분 좋게 미션 성공하고 가자. 제발 배고프로 야식 시켜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미션비 주세요. 일단은 100%는 확실하게 넘었죠. 익셉셔널. 자 바로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지금 내 등따시에 있는 것이요.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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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기분 좋다. 아 퇴근하자 이제. 고생했다. 가자. 막지 뭐! 솔직히 저분이랑 반띵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후레이님? 무슨 소리예요? 쟨 내 사원이고 난 사장이잖아. 내가 다 먹어야지. 자,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수정맵 여러분들이랑 같이 토크도 많이 나누고 앞으로 방송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한 세 달 정도는 진짜 마음 잡고 계속 이걸로 진행을 해볼 거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부디 잘 되기를 빌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종료.